우리 오늘 곽동수 선생님이 굉장히 분노하신 노영희 변호사의 발언, 백선엽 발언 등 방통심의위원회에 제소됐다. 네. 이분이 뭘 잘못했나요? 잠깐 말이 스텝이 꼬였어요. 근데 바로 그 방송에서 정정을 했고 사과했어요. 그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북한이라는 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 보수를 자처하는 수구 세력들이 방송국으로 그리고 게시판에 아주 개떼같이 모여들어서 YTN으로서 버틸 수 없게 만들고 그걸 부당감으로 느낀 노영희 변호사가 스스로 내려놓는 모양새로 지금 중도 하차를 하게 된 거죠. 어제 저녁 때쯤부터 어제 오후부터 실감 1위에 올라섰습니다. 아, 빠지지 않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에요. 친일 행적을 가졌던 사람이 6.25 전쟁에서 총 쏴서 결국 뭐 했다고 하는데 북한 우리 민족에게 총을 겨눈 건 뭐 죄송하다라는 얘기가 백선엽 장군의 회고록에 나오는 페이지에 적혀 있는 문장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친일 행적이 있는데 국립현충원 이제 흑석동이건 대전이건 묻힐 때가 있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앞뒤 다 잘라먹었죠. 그냥 우리 민족 북한 우리 북한 우리 민족 이런 게 섞여가면서 그냥 덮어놓고 친일 종북으로 만들어버리거나 친북 발언? 친북으로 만들어버리고 하차하라가 나가기 시작해서 이유도 없이 뭐 다른 거 했던 게 아니라 그 말이 꼬인 건 맞아요. 근데 꼬였던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본인 스스로가 저는 이거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발언 때문에 라디오가 날아갔죠. 지금 하필이면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YTN으로서는 이 청취율 조사 기간이 갖고 있는 의미가 광고비 결정하거나 이럴 때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보면 아까 우리 두 선배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말이 꼬인 건 맞아요. 6.25 전쟁 때 그러니까 과거 친일파가 더 나쁘다. 친일파가 나쁜데 6.25 때 우리 동족에게 총을 겨누었던 분이 공을 세웠다 그래서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게 맞냐라고 하면서 앵커가 이런 질문을 내려요. 다시 그 6.25 우리 민족을 향해 총을 쏘았던 전쟁이라고 한 부분을 수정할 의향이 없느냐라고 막 물어봐서 노변이 아 오해할 수 있겠네요 라고 하면서 아까 제가 발언한 발언이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정리를 하면 6.25 때 전쟁에서 아무리 공을 세워도 그 얘기죠. 과거의 친일 행적이 미화되거나 과거 간독 특설 때에서 독립군을 때려잡던 이런 나쁜 행위들이 모든 게 묻힐 수 없다.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 뭐가 틀렸어요? 전혀 없어요 틀린 게.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가 얘기한 걸 그 방송 안에서 잡은 거거든요. 바로 잡은 거거든요. 아, 좀 아쉬운 거는 그래도 전문 방송인 겐지가 꽤 되거든요. 여러 군데 패널도 나오시고 MC도 했기 때문에 백성엽 씨 말에 따르면이라고 한 2초만 말해줬으면 되는데 그게 없이 저걸 읽는 와중에 이게 우리 민족 북한에게 총구를 겨누고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치 노영희 변호사가 생각하는 우리 민족 북한이 돼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백선엽 씨가 동포를 향해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며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게 백선엽 씨의 멘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백 씨의 따르면이라고 붙였으면 이거는 공격을 안 받는데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말이 안 되네요. 근데 아무튼 이어가지고 지금 개떼들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발언 자체가 노영희의 생각이다라는 것처럼 그냥 다른 건 아니고 자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박원순 시장 돌아가시고 저희가 열받아서 씩씩대고 있는데 백선엽 장군이 죽었어요. 그러고 났더니만 그 전까지는 뭐 조화를 보내네 안 보내네 안희정 지사 어머니 쪽에 사서 항의하던 사람이 뭐 대통령이 직접 조문해라 생 난리를 치다가 안 먹히고 자기들 혼자 설치다가 결국은 노영희 변호사 목 날린 것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순하고 착하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했으면 된다. 20몇 년을 해도 우리 왜 수십 년 운전해도 갑자기 미친 듯이 유턴도 불법을 안 하던 사람 어쩌다 깎게 되면 꼭 경찰서에 있거나 사고 나거나 그래요. 에이.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근데 그거 하나 갖고 MC를 날리려고 했다. 그러니 김어준이 얼마나 하기 힘들어요. 그거 징계받고 우리 쪽은 맨날 규정대로 저쪽은 아닌 게 되고 어제 오늘 경우는 그래서 저는 더 안타까워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보려고 했고 저희끼리는 노영희 변호사 사실 오늘만 견디라고 저희가 얘기했었어요. 오늘만 견디세요라고 얘기한 게 내일이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잘 될 겁니다 하는데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모두 다 욕하고 정말 그 정신으로 뭐하냐 그래가면서 우리 진보 가운데서도 상식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노영이 어딘지 마음에 좀 안 들었어 왔다 갔다 하던 것 같았어 해가면서 슬쩍 동조하신 분들도 계셨을까 봐 안타까워요. 지금
이 노영희 변호사의 워딩의 핵심은요. 제가 이걸 분석을 해보면 노영희 변호사가 사실 해명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처음 워딩을 보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친일파를 제대로 정리 못해서 현재까지의 문제가 생긴다고 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에요. 그게 무슨 관심을 던지고 말이냐면 나서 한 거예요, 맞아요. 친일파를 정리했다 그러면 백산엽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장군이 될수 없었어요. 이 말이 전제적으로 있는 겁니다. 친일파가 정리가 됐었다 그러면 어떻게 친일행적을 하고 독립군을 정말 학살하던 이런 나쁜 놈들이 대한민국 국군이 돼서 대한민국 장군이 될수 있었냐? 친일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후세대의 안 좋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다라는 게 생략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노영희 변호사 잘하셨어요.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뭐 먼저 MC를 그만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MBN도 위태위태합니다. 오래 못 가요. 예, 제가 보면 MBN도 채널A나 MBN이나 그 오래 못갈것 같아서 그냥 이리 오세요. 진보인사 보호소. 여기가 진보 인사 보호소이기 때문에 마음이 울적하거나 방송을 하고 싶거나 방송에서 하지 못한 얘기는 여기서 다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변호해 드릴게요. 근데 다른 예. 건 몰라도 일로 이런 건 오세요, 있어요. 빨리. 이런 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가 뭐 욕을 먹건 뭐라건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가혹할 정도로 누가 하는 밥줄 끊어놓기를 좋아하는 쪽이죠. 저희들 방송하면서 이것저것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끝나기도 하고 경험을 해보지만 이렇게 느닷없이 불과 하루 만에 지켜주던 진짜 을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고 커버해 주려는 것도 없이 요번에 다음에 누가 오는지 지켜보시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입니다. 특별히 YTN 참. 이번에 고박 시장님 전국에서 더욱더 결집을 해서 이것들이 왜냐하면 백선엽 장군이 다음날 저는 장군이라고 나눠 있습니다. 다시 백선엽 씨라고 원래 제가 시시각각에서 진행할 때도 백선엽 왜 장군이야? 이렇게 나쁜 새끼 죽어. 박정희 남로당 빨갱이 발언 그걸 나는 이렇게 살려주고 얘기해도 돼. 그후부터 승승장구를 걸어왔죠. 백세를 누리는 동안에. 맞아요. 선인학원이라는 게 백선엽과 백인엽자 그 형제 이름 따서 선인학원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사학비리 중에 아주 오, 진실을 파헤치면 인천대 건물만 해도 준공도 안 나왔고 그 난리치던 계속 그렇죠. 구멍 나 있는 그런 건물. 그걸 백가 어때요? 백가. 백가 좋습니다. 백가. 백가쟁명식으로. 그리고 아들이랑도 소송을 걸려가면서 차명으로 수십억, 아니 수백억, 수천억의 그 재산을 이게 친일파가 이렇게 살았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백선엽이에요. 저는 지금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YTN도 그러려니 합시다. 근데 제가 억울했던 건딱 하나가 뭐냐면은 어저께 저녁 때 제가 힘이 워낙 없다 보니까 노영희 변호사 아침 방송할 때 가서 좀 덤벼 싸웁시다. 그쪽엔 60명밖에 안 되는 우리가 한 몇백 명 들어가면 되겠더니 160명 정도가 왔어요. 근데 와서 욕하는 거할때 우리 편이 없으니까 커버를 못 쳐준 거 그건 좀 아쉬워요. 지더라도 폼나게 저쪽이 진짜 패싸움 하겠다고 수십 명이 와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댓글 치고 앉았는데 그 제작진 봤을 때 우리 쪽에서 반대해서 있어야 된다는데 우리는 수가 적고 그런 거할때 우리가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더 지지하는 게 많은데 그럴 때는 힘을 좀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개총수 좀 고민을 해줘 오세요. 진짜 저쪽이 아주 못된 개떼들 풀어서 나올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쟤들은 박 시장 장례 제대로 지내지 말라자고 하루에 20만 명 서명하는데 우린 왜 채널A 승인 같은 거 하지 말자는데 1만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 몰라서 모르시는 분들, 청원 같은 거나 이런 거할때 뭔가 긴급 알림 시스템 우리 공공모처럼 뭔가 하는 걸좀 구축해야 될 때도 된것 같아요. 약올라서 못 살겠어, 진짜. 지금 좀 맞을 때래서, 예, 네, 지금 맞을 때래서 저희가 좀 있었고, 어쨌든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바른 말 하셨어요. 뭐,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백선엽 씨가 대전연충원에 묻혀야 되냐, 서울시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혀야 되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백선엽 씨는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민족의 반역자가 어떻게 6.25에서 공을 세웠다고 제대로 민족의 반역자를 처단했다 그러면 그는 6.25에 참전도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짚어보고 싶어요. 뭐 역사 얘기하다 보면 저희가 한없이 끝까지 들어가지만 장군이라는 이름 부끄럽습니다.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 선조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이가 갈리는 사람이 백선엽이었겠습니까? 뭐, 과거는 잊고 미래로 나아가자. 그들이, 친일파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민족 행위자들은 과거를 잊고 싶어 하죠. 민족을 죽인 자들이니까.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